미국과 일본, 우리나라, 유럽 등 주요국들이 참여해 중국의 수출 제재를 가할 경우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나라는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는 1,100억 달러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그중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한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,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국내 실물 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.